특히나 전국 여자 씨름대회 출전을 며칠 앞둔 요즘 늦은 밤에도 근처 헬스장에서 운동을 쉬지 않는데 소문난 인꼬 부부답게 남편 문석 씨가 매일 함께한다. 그런데 송아 씨 상태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아이를 낳고부터 시작된 고질병인 허리 통증. 아, 짜증나. 아니, 원래 허리가 좋았던데. 디스크 증세까지 있었던 만큼 가장 취약점이기도 한 허리. 씨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허리 아니던가. 그런데 중요한 시합을 앞둔 상황에서 또다시 말썽을 일으켰다. 통증보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더욱 속이 상하는 송아 씨다. 이때 송아 씨 기사가 실린 신문을 건네는 남편. 묵묵한 응원 덕에 다시 힘이 난다. 똑같은 반대 우승자인 우수정. 이렇게 해서 우승을 겨냥해. 이미 동해선 박미정 송송아가 출전 준비 마치고 있다. 아, 우리 신랑 이거 뽑아왔었어. 원래는 꿈이 좋아하니까 잘 됐겠다. 나름대로 열도 요즘 많이 했잖아. 대회를 앞두고 송아 씨를 속상하게 하는 또 하나는 바로 체중 조절. 벌써 한 달째 송아 씨의 식사는 밥 대신 삶은 계란과 샐러드가 차지했지만 80kg 이하 체급에 도전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한번 보여줘. 네. 아들. 오. 균형 잡힌 몸이 그저 부러울 뿐인 송아 씨. 엄청 따지게 되고 가서 우유가 뭐 이런 거 보잖아. 그러면 그거부터 봐줘. 칼로리부터. 그래요, 장사. 잔뜩 긴장한 채 체중계에 오르는데 결과를 기다리는 송아 씨 표정이 간절하기까지 하다. 유지. 16kg를 더 빼야 되는데 근육이 많으니까 조금만 빼면 돼. 그날 저녁 고기까지 듬뿍 넣고 요리 중인 송아 씨. 체중 조절에 전력을 쏟아도 모자랄 판인데 사실은 둘째 아들 저녁 준비를 하는 중이다. 엄마 때문에 지금 갈 뻔했잖아. 지금 갈 뻔해. 지금 빨리빨리 하지. 야, 저 양파 좀 주세요.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챙겨 먹이고 싶은 것이 엄마의 마음 아니던가. 하지만 요리하면서 체중 조절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이게 딱딱 맞춰서 먹어야 하는데 그게 준비가 가정주부들 이렇게 힘들어요. 야채와 단백질과 뭐 이런 탄수화물 이렇게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해놓고도 식사하시는 거 보고 있으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럼 차려놓고 식사하세요 나온다니까. 그게 힘들어. 못 보고 있으시고.